세계에서 발견되어 있는 고대 미이라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투탕카멘의 미라는 3000년 전이 것으로 빙하에서 발견된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라는 5300년 정도 전이 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초로인 미이라는 7000년 전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러시아에서 발견된 미라는 무려 그들을 훨씬 웃도는 800만 년 전이 것이 아니냐는 놀라운 뉴스이다. 1969년 에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잠자는 미녀. 세계의 UFO 정보와 우주의 신비를 계속 좁고 자신의 블로그 UFO Sightings Daily에 발표하고 있는 UFO 연구가인 스콧 웨어링 씨의 따르면 이 미라는 아직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외계인 여성이며 심지어 외계인의 특별한 불로불사 기술에 의해 생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의 시작은 1969년 9월 러시아 시베리아 연방 관구에 있는 케메로브 지역의 마을에서 아주 이상한 무덤이 발견된 것이다. 탄광에서 석탄 채광 작업을 하고 있던 한 명이 광부가 지하 70m 부근에서 대리석 관을 발견한 것이다. 고체꿀 작업은 중단되고 관은 지상으로 끌어올려졌지만 관은 정확한 기계적 구조를 하고 있으며 뚜껑은 이미 화석화되어 있지만 퍼티로 밀봉된 상태였다. 그때 바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태양열의 영향도 있어 퍼티는 녹아 흘러버렸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심코 숨을 들이켰다. 관 속에는 분홍빛이 도는 푸른 투명한 액체가 가득하게 흘러넘칠 정도로 들어가 있어 안에 있던 짙은 갈색 천으로 덮인 것을 조심히 걷어내자 안치된 미녀가 나타난 것이다. 여성은 날씬한 몸매의 30세 정도로 추정되며 큰 푸른 눈동자의 유럽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매에 화려한 꽃 자수가 되어 있어 무릎 길이의 흰 레이스가 비쳐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속옷류는 지니고 있지 않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머리 옆에는 휴대를 위한 둥근 모양의 약 25cm 곱하기 10cm 정도의 검고 사각형의 금속 상자가 놓여져 있던 것 같다. 반나절 후에는 관 뚜껑은 완전히 열려져 온 마을 사람들이 앞다퉈 보러 몰려왔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이 이상한 발견 소식은 지구 전역에까지 확산되었다. 소방대나 군대, 민병대까지도 진위를 확인하러 와서 마침내 헬기도 도착하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근에 있던 구경꾼은 떨어지게 되었다. 사태를 중요하게 본 당국은 현장을 봉쇄하고 관을 만진 사람을 비롯해 근처에 있던 구경자 전원을 격리했다고 한다. 웨어링 씨, 이 여성은 발견 시 아직 살아 있었다. 그 후 반세기 가까이 화제에 오르지 않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이 미이라이지만 러시아 국내에서 당시의 목격자 인터뷰를 포함하여 특집으로 최근 또 빛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시신은 현재 기록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이미 액체는 제거되어 당시에 살아있는 것 같은 이라는 설명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모두가 상상하는 미이라 상태로 되어버렸다. 발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상세한 조사가 행해진 흔적은 없는 것 같다. 미 미라에 주목한 웨어링 씨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 여성은 발견 시에는 아직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은 석관과 같은 것들 사이에 채워진 액체에 의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만일 여성이 사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생존했을 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담당한 당시의 러시아인 연구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액체는 분석되고 최종적으로는 재현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액체의 비밀을 밝혀낸 연구자는 그 정보를 은닉하고 자기 자신에게 사용했을 것이 틀림없고 혹시 현재도 아직 어딘가에 살아 있어서 이 액체에 의해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고대 미이라처럼 인공적으로 미이라로 만들려고 하면 신체의 부패가 진행하는 것보다 빨리 급격한 건조를 실시해야 하며 이번처럼 액체에 몸을 잠긴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부패하거나 또는 열화가 진행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자는 왜 살아있는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관을 채우고 있던 액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여성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모든 것이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